여기서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너도 부자가 될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안녕하세요. 노랑잠수함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겁니다. 더 해빙. 사실 이 책이 요즘 들어서 자꾸 사방팔방에서 보이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까지 어쨌든 뭐 광고를 잘하는 건지 정말로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렇다고 한다면 나도 한번 읽어봐야겠다 싶어서 선택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갖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는 그거거든요. 세상에 나쁜 책은 없다. 이 책은 보니까 국내 작가가 쓴 책인데 특이하게도 미국의 영어로다가 먼저 소개된, 그리고 그게 역수입되면서 이제 번역 주간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인기가 많다면 그건 아마도 첫째 요인은 책이 되게 쉽게 쓰여졌다는 것 때문일 것 같아요. 읽으면서 내용이 까다롭다거나 어렵다거나 고개를 갸웃거리게 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있는 내용이 정말로 이렇게 될수 있어? 라는 의미에서 고개가 갸웃거릴 수 있을지 몰라도 이책 내용 자체가 까다롭거나 어려워서 이해가 안 되는데 라는 궁금증은 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 더 해빙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아예 이제 대놓고 노골적으로 돈 버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시키는 대로만 따라오면 너도 부자가 될수 있어 라고 하는 의미가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경제적인 여유, 자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떠올렸던 책은 아주 오래전에 인기 끌었던 시크릿이라는 책이었었거든요. 일단 두 책의 공통점은 내가 원하면 우주가 나서서 도와준다 라고 하는 거였고요. 차이점은 시크릿은 그랬거든요. 간절하게 원하면이라고 하는 전제가 붙었던 거다 좀 기억을 하는데, 이 책에서는 오히려 너무 간절한 건 좋지 않다, 자연스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책에는 오히려 자연스러움을 이야기하거든요. 너무나도 간절하게 원하는 거는 무언가 사는 것 두르고 생활하는 게 어색한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너의 습관을 바꾸고 일상을 바꿔봐라는 정도의 느낌으로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제가 이 책이 인기를 끄는 또한 가지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했는데, 책 내용을 보면서 이런 특성을 좀 느꼈습니다. 뭐냐면 이야기가 전개되는 방식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아요. 보통 그런 류의 책들, 처세술이라든지 이런 책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일종의 보고서 같은 느낌, 또는 어떤 교훈을 주려고 하는 느낌, 또는 네 행동을 변화시켜봐 라고 외치는 것 같은 느낌을 좀 많이 받았는데, 이 책은 그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술술 읽히면서 마치 주인공이 어떤 여정을 떠나는, 모험을 하는 그런 류의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미있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한편의 여행담 또는 모험담, 성장 스토리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읽었던 작법서에 보면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스토리의 전개 방식은 뭐 여행, 모험,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주인공이 성장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다루면 사람들이 관심 갖고 본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책이 전형적으로 다 그런 방식으로 쓰여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 저자가 두 명으로 나오거든요. 이서윤, 홍주연 이렇게 나오는데, 이서윤이라는 분은 직접 집필하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전해주고, 홍주연이라는 분이 그 이야기를 이제 글로다가 옮기면서 이제 이 책을 완성한 것 같은 방식으로도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실제로 이서윤 씨가 진짜 원고를 집필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공자님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글을 남기지 않으셨대잖아요. 논어는 공자의 제자들이 이 공자의 말을 나중에 적은 거라고 제가
들은 기억이 나요. 그 다음에 그 누구죠? 저기 소크라테스도 스스로는 글을 남기지 않았다고 하죠. 그 플라톤 그 제자가 소크라테스의 이야기들을 모아서 또는 그 답변들을 모아서 이제 이야기들을 정리해서 글을 남겼다고 하는데 이 책도 그런 느낌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는 워킹맘인 홍주연이라고 하는 기자가 과거에 취재를 하면서 만났던 이서윤이라고 하는 사람을 나중에 다시 만나면서 그 사람이 전해주는 돈을 버는 방법, 그리고 돈을 대한 자세,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변화되어 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이선이라는 사람을 현대 사회에서 꽤나 많은 사람들이 찾는 재벌들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스승으로 찾는 사람이라고 적어놨어요. 사실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었는데 제가 이 책을 읽는다는 걸 알고 제가 아는 분이 오래전에 이선이라는 사람을 직접 만나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진짜로 만나봤어? 라고 얘기했더니 물론 이제 일 때문에 만나긴 했었지만 잠깐 만나서 얘기를 해봤다. 그리고 참 독특한 사람이다. 무당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저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 라고 얘기를 하길래 아 그럼 실존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더 진중하게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지금부터 표현하는 작가라는 분은 이제 홍주연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여기서 스승이나 구루나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은 이제 이서윤 씨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작가는 어쨌든 이 책에서 그 이서윤 씨를 구루라고 표현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변화된 자기의 모습을 직접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이렇게 변화가 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이 지점까지 왔어. 내가 해봐서 아니까 너희들도 따라와 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군가가 직접 경험해봐서 아는데 라고 말을 하면 사실은 반박할 도리가 없거든요. 직접 경험을 해서 본인이 결과치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반박하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이. 근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 사람이 경험해서 그렇게 됐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나한테도 똑같이 적용이 될까? 그건 사실 모르는 거고요. 작가는 이서윤이라고 하는 구루를 만나기 위해서 한국에서도 만들고 만나지만 일본으로, 프랑스로 막 날아다니면서 만납니다. 그리고 이선윤이라는 사람을 잠깐 소개를 하자면 어려서부터 동서양의 고전을 다 읽고 통독하고 진리를 깨우쳤다고 해요. 그렇게 된 데는 이제 키워준 할머니의 영향이 있었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부터 고등학생이었던 시절부터 우리나라에 이제 꽤나 잘 사는 사람들이 이선윤을 만나기 위해서 학교 앞에까지 찾아오고 막 그랬을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해외를 발을 넓혀서 외국에 또 다른 어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러면서 점점점 행동의 반경을 넓혀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거 보면서 그 생각했어요. 옛날에 그 무협 만화나 영화 같은 거 보면 도장 깨기. 혹시 이 사람이 그런 분야에서 그런 걸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작가는 옷 한 번 살 때도 세금 고치다가 날라와도 또는 아예 학비에도 벌벌 떨면서 돈 쓰는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 받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서윤이 전해주는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라던가 어떤 관념을 바꾸는 쪽으로다가 이제 계속 연습을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스스로 변화되는 걸 느끼고 그렇게 성장해 나가는 그런 이야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작가인 홍주연은 결국에는 이제 과감하게 다니던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만두고 이서윤과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쭉 정리해서 책으로 내기로 하고 물론 이제 그건 혼자 결정한 게 아니고 이제 그 이서윤이라고 하는 자신의 구루와 이야기를 해서 이제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었겠죠. 그런 다음에 특이하게도 이 책을 미국의 출판 에이전시한테 먼저 보냅니다. 원고를. 그런 다음에 미국에 출판이 됐고 그게 이제 미국에서 인기를 끈 다음에 한국에서도 이제 소개가 된 것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한 거는 이 책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행운을 끌어당기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언급을 좀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면서 이렇게 해서 될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냐면
돈을 쓰는 단계에서의 마음가짐을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을 쓰더라도 스스로 아 이거 돈 쓰는데 좀 찜찜해 그러면 사실 안 쓰는 게 맞다는 거고요. 좀 큰 액수의 돈을 쓰더라도 그 돈을 지출을 하고 그걸 해서 내가 얻게 되는 반대급부 저기 어떤 물건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서비스가 될 수도 있겠고 그런 것들을 손에 쥐었을 때 마음의 기쁨과 만족감이 든다면 액수가 설령 크더라도 그거는 옳은 지출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네, 그렇게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러면서 돈을 쓸 때 그냥 무심코 쓰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소비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 번씩 점검을 해나가는 습관을 들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걸 갖다가 이제 신호등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빨간불이 들어오면 잘못된 거니까 쓰지 말고 마음속에서 녹색불이 들어오면 편하고 기분 좋게 지출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조금씩 본인의 어떤 그런 돈에 대한 마음가짐을 바꾸고 그렇게 스스로를 계속 관리를 하고 자연스럽게 변하겠죠. 생활이 당연히 내가 돈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라지면 돈을 쓰는 데 있어서 좀 달라질 것이고 그게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본인한테 내부 내면에 쌓이면서 그게 이제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나한테 행운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운에 의해서 모여든다. 짤막한 게 이제 정리한 핵심적인 이야기고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런 거죠.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운이 왔을 때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이야기인 거고요. 이 책은 그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돈하고 행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긍정적이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지침서? 사실 이제 이 책에서 마음에 드는 점은 저는 이 책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절대 억지로 무언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간절하게 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뭔가 좀 이상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 놨어요. 간절하게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억지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이거는 좋은 결과를 갖고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내면의 귀를 기울이고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좀 더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고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무언가를 하는 성격이 못 되거든요. 거창하게 막 계획을 세우고 체크리스트 동원하고 뭐 상황 계획을 세워가지고 뭐 해야 돼 뭐 해야 돼 이걸 진짜 못하는데 이 책에서 간절하게 원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저의 그런 부분들이 그닥 나쁜 거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네, 그 부분이 마음에 들긴 했습니다만 저의 그런 성향이 맞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그렇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이 책의 한계점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좀 했어요. 뭐냐면 이 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현재 나의 금전적인 상황에 대한 원인도 나에게서 찾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본인 스스로에게서 찾는 거로다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을 바꾸고 자연스럽게 생활을 바꾸고 행동 패턴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다 보면 행운이 찾아오고 가져올 수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제 이걸 갖다가 방향을 바꿔서 사회 구조적으로다가 문제점을 찾게 되면 사실 답이 안 나오죠. 내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이 사회가 변하는 거는 사실 되게 유원한 일이거든요. 아예 없을 순 없지만 제가 대학을 다녔던 85년 그 당시 우리나라는 독재국가였었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조금씩 변화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 사태를 잘 이겨내는 이런 멋진 나라가 다 바뀌었죠.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만 이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그 결과를 보지도 못하고 눈을 감을 수도 있는 거고요. 당장 내가 무언가를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회 구조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기 시작하면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나한테서만 문제점을 찾고 그걸 다 해결하면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던지고 있어서 좀 한계는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반면에 이런 생각도 좀 했었어요. 뭐냐면 이 책에서는 사실 문제의 원인도 그렇고 해결책도 그렇고 아주 사소한 문제들을 해결하면 된다. 사소한 관점을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그의 시각을 조금씩 바꾸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씩 행동을 바꾸면 된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되게 책 자체에서 이 홍주연이라고 하는 작가가 그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쉬운 일이야?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렇게 쉬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내가 그동안 돈이 없어서 쩔쩔맸다고?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요. 어려운 문제는 아니니까 내가 관점을 바꾸고 조금씩 생각을 바꾸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처음부터까지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는 내가 좀 더 긍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도 해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좀 도전 한번 해볼까 싶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저의 눈길을 끌었던 내용들을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53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어떤 것도 있는 그대로 인식할 수 없어요. 그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따라 세상을 인식하죠. 무언가를 원해 본 적 있으시죠? 하얀색 운동화를 예를 들어보죠. 갑자기 온 세상에 하얀 운동화만 보일 거예요. 마찬가지로 있음의 주의를 기울인다면 홍 기자님을 둘러싼 세계는 다르게 인식될 거예요. 없음의 세상에서 있음의 세상으로요. 그 감정의 파장이 홍 기자님의 생각을 바꿔가죠. 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브루스 커터라고 이제 얘는 이 책은 이제 그 단원이 끝날 때마다 짤막하게 핵심을 좀 적어 놓거든요. 그 내용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게 해빙의 첫걸음이에요. 태양은 우리가 등 돌리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언제나 그 자리에 있죠. 방향을 바꾸기만 한다면 언제든 따사로운 햇빛을 누릴 수 있어요. 95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지막 문장 하나만 읽어볼게요. 해빙은 단돈 1달러라도 지금 나에게 돈이 있다는 것에 집중하는 데서 시작해요. 150페이지에 보면 자신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열쇠는 생각이 아닌 감정이에요. 그동안 과학기술의 발달로 우리는 이성의 힘을 맹신해왔죠. 하지만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의 부속품이 되지 않으면서 주체적으로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비밀은 바로 느낌에 있답니다. 자신의 느낌으로 불을 창조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해빙이죠. 이거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도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고개를 좀 갸우뚱했었어요. 뭐냐면 과학적이고 분석적인 게 아니고 느낌? 필링? 이거 가지고 바꿀 수 있다고 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습니다만 맞고 틀리고는 잘 모르겠어요. 맞고 틀리고는 모르겠고 이 책에는 그렇게 느낌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203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불안해하셔도 괜찮아요. 자신의 감정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불안과 긴장은 암같이 도려내야 할 종양이 아니에요. 그건 선사시대부터 위험을 감지하기 위해서 인류가 본능적으로 키워온 방어체계일 뿐이에요.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동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고민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만약이라고 하는 가정법. 사실 가정법의 표현에서 만약이라고 하는 부분을 빼면 그게 뭐냐면 거짓말이거든요. 만약 나한테 돈이 있다면 에서 가정법을 빼면 나한테 돈이 있다거든요. 그런데 현재 돈이 없어. 그럼 거짓말이잖아요. 만약 내게 애인이 있다면 에서 가정을 빼버리게 되면 나에게 애인이 있다는데 애인 없으면 거짓말이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거짓말은 가정법에서 약간의 변형이다. 뭐 이런 생각까지 하면서 되게 어쨌든 많이 고민을 좀 했던 적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런 가정법을 쓰는 이유가 그런 상황을 미리 상정을 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준비를 한다거나 불안하다는 건 사실은 뭐냐면 그 상황에 대해서 마음가짐인 거거든요. 내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어. 그러니 내가 준비를 해야 돼. 이게 이제 불안감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좀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불안하고 뭔가 이렇게 막 긴장되고 이런 것들은 없애버려야 할 문제는 아니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위험에 닥쳤을 때는 훨씬 더 생존의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생각을 좀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해빙과 비교해보죠. 해빙은 물살에 튜브를 타고 편안하게 흘러가듯 흐름에 몸을 맡기는 것이지요. 자연이 순탄하고 편안할 수밖에 없어요. 반면 간절히 원하는 것은 거칠거칠한 돌바닥 위에서 무거운 상자를 힘껏 미는 것과 비슷해요. 미는 힘이 셀수록 그 반발 때문에 마찰력도 강해지겠죠. 이게 이제 간절히 원하는 것은 별로 좋은 것이 아니고 자연스러운 게 좋은 것이다. 앞서 이제 시크릿과 비교한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 부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하나 정도만 더 얘기를 할까요?
조금 길긴 하겠습니다만, 305페이지 엔딩을 하면서 볼게요. 이거는, 글쎄 뭐, 맞다 틀리다를 얘기할 건 아니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는 정도로 받아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본다. 자식이 성장해 부모의 역할을 계승하는 기간을 한 세대로 잡는다. 이는 토성의 공전주기인 29.45년에서 유래한 것이다. 서양 점성술에서 말하는 토성 미터는 토성이 태양을 한 바퀴 돌고 제자리에 돌아오는 기간을 의미한다. 인생에서는 28.5에서 30세가 이 시기에 해당한다. 점성술에서 토성은 어린 시절의 꿈과 환상에서 깨어나 현실에 대한 자각과 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지도록 요구하는 엄격한 행성이다. 토성 리턴은 독립된 운명체로서 부모의 품을 벗어나 진정한 어른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시기다. 토성 리턴은 보통 28에서 30세와 58에서 60세 이렇게 두번 찾아오죠. 이 시기는 환상과 잘못된 생각에서 깨어나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시기예요. 잘 활용한다면 인생의 퀀텀 점프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 시기에 해빙을 통해 내면의 목소리에 집중한다면 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저 여기서 사실은 이게 왜 제가 이제 읽었냐면, 여기 보면 뭐라고 하냐면, 인생에서는 28.5에서 30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들, 9수네? 생각했어요. 보통 보면 이제 29대 되게 많이 고생들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전후에서. 그리고 뭐, 굿자로 다 끝나는 해는 조심해라 이러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해가 보통 29세 정도, 59세 정도가 아닐까? 그래서, 이거, 이게 그 흔히 말하는 9수? 뭐 이런 생각 좀 했었던 기억이 나서 좀 길긴 합니다만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읽고 끝을 내겠습니다. 316페이지. 그게 일종의 이제 이 책의 어떤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마무리라는 느낌이 좀 들어서. 너무 늦은 때는 없어요. 해빙이 가져오는 행운은 나이를 가리지 않아요. 고정관념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렌즈를 흐리게 하고 부자가 되는 길을 막아버리죠. 중요한 시기에 주어지는 달콤한 일들이 나중에 도구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고, 누가 보아도 불행한 일이 사실은 그 사람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경우도 많죠. 이 부분은 딱 읽으면서 인생만사 세옹지마라고 하는 고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감정에 대한 고정관념은 과학적 진실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적 통념일 뿐이죠. 문제는 사람들이 거기에 묶여 있을 때 생겨요. 고정관념은 사람을 특정 감정에 얽매여 이미 닫혀버린 문만 바라보게 만들거든요. 고개만 돌리면 새로운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죠. 자, 여기까지 책에 있는 제 나름대로 선택한 문장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글쎄요, 뭐 정말 이 책을 읽어서 부자가 될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부자가 될수 있다? 그거는 뭐 사실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 책에서는 가능하다고 합니다만 그닥 믿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소개하는 이유는 단순히 부, 행운 이것만이 아니라 본인의 어떤 삶의 만족, 그다음에 삶의 질 이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한 번쯤 읽어볼 만하지 않을까. 특히나 아둥바둥대면서 사는 분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읽어보시면 아,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더 해빙, 부와 행운을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하는 책을 소개를 했고요. 다음번에 또 다른 책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랑잠잠이었습니다.